100주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또 이날을 맞아서 오늘 엄청난 분이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. 네. 네. 이분의 단톡방 아이디가 여인 2. 저는 진짜 저는 못 믿겠어요. 지금도 여기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. 아,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준비할 건 없었고요. 다락방 계단에 레드카펫을 한번 깔아봤습니다. 에스코트 제대로 한번 해드리려고. 아, 이제 안 믿겨요 지금. 설마 설마. 여기 힘이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, 편집장님? 아이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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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피스. 안녕하세요. 근데 저 제가 잘 걸을 수 있어요. 아, 에스코트 해드리려고. 안녕하세요. 제가 걸을 수 있음에 놀라셨어. 망했어. 아마를. 이렇게 할 걸 그랬으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이렇게 실제로 또 보니까. 아, 이 웃음소리야. 이 웃음소리 라이브로 들은 거 처음이에요. 저는 전도연입니다. 그리고 아이디는 여인2고요. 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미량으로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이후에도 한영, 무례한으로 세 번이나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고요. 2014년에는 한국 배우 최초로 심사위원 자격으로 칸을 찾는 등 소문에는 이곳 일산보다 칸에 더 자주 가시는 분이다 라는 소문이 있습니다. 이름도 없는 접속의 여인2에서 칸의 여인으로 거듭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 전도연 배우입니다. 어떻습니까? 좀 마음에 드실까요? 네, 마음에 들어요. 네. 아니, 지금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진짜 칸에 많이 가셨네요. 네. 그 영화제 중에 제일 많이 가본 것 같아요. 네. 제일 좋아하는 과자도 칸초라고. 이런 식으로. 제가 리액션을 잘 못해서. 아, 괜찮습니다. 아니, 너무 잘하고 계세요. 무시하시면 돼요. 네네. 솔직하게 재밌으면